안 보여. 이제 먹었냐? 아이. 네, 안녕하세요. 이창근의 아내 이자영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고 그 다음 날 남편이 얘기는 했었어요. 이제 남은 건 공장 안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밖에 없겠다. 자동차 공장 전경입니다. 굴뚝에서 바라본 자동차 공장 전경입니다. 자동차 문제를 반듯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바삐 가지 않겠습니다. 대장 우리가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동료들 손잡고 분위기 나누면서 반듯하게 이 문제 해결을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업체에서 109명이라는 인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를 못하겠고요. 6개월 넘게 노숙농성을 했음에도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109명 해고자 원조복직과 고용안정과 고용보장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지켜지지 않으면 저랑 임종규 동지는 이곳에서 내려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데모를 하고 있을까? 시위를 하고 있을까? 이랬는데 저한테 그런 문제가 이제 닥친 거죠.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두 동지가 생각이 납니다, 사실. 예, CNN 강성덕 임정균 동지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그래도 평택은 가장 춥지 않은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광고탑 위에서 정말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면서 투쟁하는 동지들 너무 고생 많습니다. 함께 어쨌든 하늘 위에 있지만은 저희가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들 수고하십시오. 그 공장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힘든 거 압니다. 그러니까 그 사태 이후로 여기저기 회사 눈치도 많이 보셔야 하고 그래서 저희들 해고자들 걱정하면서도 그 마음 표현 못 하셨던 것도 다 압니다. 아, 근데 이제 붙잡을 손이 당신들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이게 한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거리를 걸어다니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연대, 즉 시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그 많은 힘들이 모여주셔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 한편으로 미안하면서 가슴 먹먹합니다. 하지만 우리 건강하게 잘 버티고 우리 문제 해결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내려가거든 정말 큰 소리로 사랑한다 그러고 같이 좋은 곳은 못 가더라도 놀이공원이라도 손잡고 우리 가족 한번 꼭 갔으면 좋겠다. 사랑해.